자, 이니그마 수기도 얻어주고요. 어, 죽을 뻔했다. 씨. 자, 일단 여기서 해복약. 그래서 빨간 약을 좀 먹어주고요. 예배당으로 바로 가야 돼요. 자, 여기 가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갔다 가야 되는구나. 유나방까지 갔다 가야 되는구나. 유나방까지. 유나방까지 일단 갔다 갈게요. 아, 잠깐만. 죽었어. 유나방 가려다 죽어버렸네요. 빨간냐? 이쪽으로. 자, 기다려줍시다. 히토미도 못 키고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아, 씨. 아, 한 대 맞아버리네, 자꾸. 맞아, 안 되는데. 자, 문 열어주고요. 어이, 자, 이거 죽겠는데? 왜 얘기가 안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다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벤트 꼬였나?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이벤트가 꼬였나? 왜 안 나오는 거지?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네, 체험방 안 갔어요. 체험방 갔다 오려고요. 체험방 가줄게요. 체험방. 제 체험방이나 식당은 안 거쳤거든요. 체험방. 지금 그거죠?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안 맞게 지나갑시다.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말 걸어야 되나? 이거까지? 메달까지 말 걸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나? 아, 이제 나온다. 아, 이제 나온다. 나도 님, 이런 게임 하기 힘들걸요? 이 게임 난이도 은근히 높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네.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뭐냐 도망가자고 같이 유나랑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주면 돼요. 도망가면은
일단 엔딩이 하나 나옵니다. 자, 마지막 메달. 그래서 열어주고. 드디어. 아직 갑. 좋아. 좋아. 나가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렵다고요, 그냥. 그 많던 침입자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건 이상한 일이지만 탈출 구가 바로 코앞에 있는 지금 우리에겐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그래, 해냈다. 수많은 위협과 장애물을 뚫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유나는, 나랑 유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이다. 주변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이것이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셔터가 모두 열린 창문에서 떨어지는 달빛은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데 눈을 후벼낼 것 같이 강렬한 밝기로 안을 밝히고 있다. 미칠 듯이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내 귀를 두드리고 있고 그 소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기대일까? 저 문이 열리면 새로운 시작이다. 유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 What the? 유나야! 뭐야 이거? 갑자기 큰, 네, 굵고 큼직한 무언가가 네, 유나의 그냥 네, 뒤에 박혀버렸죠 그냥? 유나야! 유나야! 아파. 민효가. 어떻게? 나 아파. 안돼! 유나야! 유나야! 어떡하지? 어떻게? 바로 코앞인데 겨우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그래 나갈 수 있어. 정신 차려봐. 자꾸 눈 감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서 나갈 거야. 약속 지킬 테니까. 나비들도 풀어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제발 그런 졸린 것 같은 표정 하지 마. 부탁이야. 너만은 날 이해해줬지. 어쩌면 진짜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너는 나를 이해해주고 선택해줬어. 죽기 전에 후손부터 보자고요? 아니 무슨 후손부터 봐. 배려해준 거라고 생각해 민혁 오빠.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란 걸 진짜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줬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좀 그런가? 미안해 오빠. 그동안 오빠라고 부르지 않은 건 별로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조금 솔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눈 감지 마. 이터미가 코앞인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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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번만. 나의 간절한 외침을 공간 속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유나의 가냘픈 몸은 힘없이 내게로 무너졌다. 따스한 유나의 체온은 이제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사망자를 덮는 병원의 하얀 시트처럼 눈동자를 서서히 덮어갔다. 그리고 유나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그래도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마치 심장을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듯한 고통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유나를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가족을 잃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이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군. 띠용. 경고만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히 맞춰버릴 줄이야. 최실장. 미안. 소중한 가족을 죽여버렸어. 죽여버려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너 외에 다른 인간들한테는 관심이 없거든. 그래,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뭔가에 집착을 해보는 건 오랜만이야. 이런 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완전 네, 미친놈이야. 미친놈. 네, 이 친구 미쳤어요. 이 미친놈. 네가 유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전부 죽였겠지. 이 살인마 새끼, 용서 못해. 그래서 뭘 어쩔 건데? 죽여버리겠어! 용? 푸샥!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푸샥! 발로 갔다 차버렸죠? 허! 최재장은 분명 손도 까딱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날라온 워커에 밝혀지는 내가 달려온 거리만큼 다시 날려버렸다. 내가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나? 어리석긴. 차라리 그대로 도망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폭을 할 줄이야. 쬐끔 실망이군. 어차피 애 먹은 김에 조금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봐 친구들, 우리 실험지를 잘 모셔가자고. 지금부터 진행해야 할 실험이 산더미같이 남아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더라. 온몸이 나른하다. 벌써 몇 번이나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다. 웃음의 꿈을 꿨는지 꿈을 꾸긴 한 건지 이유도 모르는 채 이상한 실험을 계속 받고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도 전부 꿈은 아니었을까?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누구의 이름인지 선명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되뇌고 있다. 아마 굉장히 소중했던 이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보작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의외로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나 아마도 이 운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자, 네, 도망가져 가면은 이런 엔딩이 나와버리죠. 도망가져 가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결론은 도망가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네, 가족들 찾아야 돼요. 자, 좀 더 찾아보자. 건반. 자, 두리번 걸어봤지만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다고. 혹시 자, 혹시 이미 다 듣고 없는 거 아니냐고. 꿈꾸는 거 아닐까 이러죠. 혹시 나까지 환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쩌면 오빠들이나 언니가 이미 죽었다. 여기는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그 뭐냐, 선택지까지 일단 갑시다. 도망가죠 그러죠. 자기는 그러니 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가족들을 버릴 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뭐?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 그런 건 난 못해. 네 말대로야. 좋은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었지.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 오명 때문에 난 이곳에서 있으나 마나는 존재가 됐어. 사랑한다고 믿었던 어머니마저 날 지궁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은 아버지라는 균형을 잃고 서로 재산을 차지하려고 험한 꼴을 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 정말 불행한 일들 뿐이었어. 하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단 하나뿐인 가족들이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 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싫은 일을 참아가며 친부모님을 도우려 한 거 맞지? 그건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이 삶은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할 만큼 가벼운 게 아니야. 그래.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예전처럼 화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 가족들은 내가 구해야 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런 게 아닐까? 넌 정말 바보야. 미안해. 너한테는 심한 일들을 겪게 한 것 같아. 왜 네가 사과를 하는 거야? 그게 네 탓은 아니잖아. 그냥 이 일이 끝나면 넌 자유롭게 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나비처럼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나한테 힘을 빌려줄 수 있겠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네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야. 이젠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알았어.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닭살 도는 소리 그만해. 오구르글. 덕분에 공포증이고 뭐고 다 사라졌어. 고마워 유나야. 대신 약속 꼭 지켜. 안 지키면 콱!
이날 슬며시 촛대를 내비쳤다. 걱정하지 마. 띠용. 자, 약속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른 의미로 목숨이 위험할 것 같다. 자, 이제 그 연구소로 가는 길을 갔다가 찾아봐야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오래전부터 있던 예배당의 구조물이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오르간이다. 어허. 건반에 보니 멜로디 한 자락이 떠올랐다. 자, 연주를 해본다. 잠깐만. 와! 진짜 아까 전에 건반 오르골 소리 딱 한 번 듣고 바로 맞춘 거예요. 네. 미솔 파미 파미레도. 미솔 파레 레 파미도. 네. 미솔 파레 레 파미도. 네. 바로 맞췄죠? 이것이 바로 한 절대 음감까지는 아니고 한 90% 음감? 재단이 뭐야, 미녀가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 연구원이 준 오르골, 그게 비밀 통로의 열쇠였나봐. 오르골의 멜로디를 따라 건반을 쳤더니 열렸어. 세상에 이런 곳에 통로가 있었다니, 그럼 오빠들도 이곳에 있을까? 잘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연구원은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아,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 그렇지? 정말로. 바로 맞춰버렸어요. 아, 가볼까, 이제? 자, 이제 엔딩까지 달릴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도망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통로를 벗어나자 난생 처음 보는 장비들과 시설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헐, 우리 집안에 이런 시설이.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불법 침입이라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남의 집에 살고 있다니. 뭐 하는 거지? 월세부터 받아내야겠어. 여긴 전기가 들어오네. 이제 별로 무섭지 않대요. 이제 피어 수치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피만 조심하면 돼요. 피. 자, 이거 열어주고. 이제부턴 잘 싸워야 돼요. 싸워주고.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안 싸우면서 갑시다. 뭐야, 저거 오는 거야? 싸워야 되네. 자, 빨간 약 좀 먹어주고요. 자, 이런 데 조심하면서. 어디부터 갈까? 요 아래부터 내려가야 되죠? 하는 게 맞나? 아! 오우 쉣! 오우 진짜 제대로 맞았네. 여기가 아닌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다른 데가 길이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죽었어? 잠깐만, 죽어버렸는데? 다시 들어갑시다. 아,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문 열어주고요.
여기로 들어가지고요. 이쪽인가?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들어갔어야 돼, 여기. 여기, 빨리 얼른 깨가지고 히토미 보여달라고요? 무슨 소리야.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빨간 약 많이 있죠, 저기? 오빠, 빨간 약. 빨간 약. 빨간 약. 빨아주고. 잡아주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일단 내리고 있다가 여기 살짝 일단 여기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부터 아, 두 대나 맞았어. 자, 요거 이 스위치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수상해. 그 경비를 경비 장치를 제어하는 스위치 같아. 자, 경비 장치 제어하는 스위치 다 꺼버리고요. 그럼 이제 레이저 안 나오죠? 이제 레이저 안 나와요. 그래, 여기부터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니그마 수기 4까지 딱 얻을 수 있어요. 실험이 점점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연구진은 실험이 원래 의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최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과학자적 기질이 과격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 경우는 호기심이라기보단 광기에 가깝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그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실험체 001에게 묘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본디 과학자가 실험체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최 실장이 엉망진창의 실험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실험체 001의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험체 001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험체 001이 누군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아,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겠지? 실험체 001이 누군지 아까 전에 그 뭐냐 컨택 잘못해가지고 엔딩 나온 것만 봐도 알겠죠? 최 실장이 누구지? 자, 여기도 이제 다 들어가야 돼요. 어, 여기 왠지 나치 이거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대요. 그 머리가 아주 짧은 순간 선명하게 스쳐 지나간 환각은 왠지 이곳이 매우 익숙한 공간임을 알려주는 듯했다. 나 이 시선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자신은 어떤 실험을 했길래. 저요? 저 실험 안 했는데요? 어. 삭제 보고서가 놓여있다. 자, 매일일보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 자료를 입수했다. 오래된 신문기사에는 몰살대의 일가족에 대한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는 단 한 명. 일가의 구성원인 그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증언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가족이 몰살 당했대요. 그 중에 생존자가 다 한 명 있대요. 저거 누군지 딱 봐도 알겠죠? 그리고 수사는 미궁에 빠져서 아직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소년은 치료를 위해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생존자가 과연 실험체 001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험실에 위치한 이 거대한 저택 그리고 폐쇄된 실험 환경은 왠지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책임자인 최 실장은 입을 다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있다. 과연 이 실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고 실험체 001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니그마 수기 다섯 번째를 얻었어요. 딱 알겠죠 지금 딱 보니까. 일가족이 몰살됐대요. 그럼 지금 뒤에 따라다니고 있는 얘는 뭐지? 자, 이제 엔딩입니다. 거의 다 왔다.
침침한 방 안에 조명하고 있는 건 정면에 붙어있는 커다란 모니터에서 새어나온 빛이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거 우리 집이잖아? 맞아. 온 집안이 다 비치고 있어. 욕실도 비치고 있나 설마? 뭐야, 기분 나빠.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정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우리는 집안에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 변태 녀석, 남의 집을 도철하다니 무슨 생각이야?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둬. 욕실 찾아보자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최 실장과 개의한 재상한 취미에 대해 화를 냈다. 모든 건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커다란 의자가 소리도 없이 빙글 돌아 우리 쪽을 향했을 때 거의 심장이 멎을 세밀한 뻔했다. 세밀한 관찰은 과학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지. 어서 와. 내 작업실은 처음이지? 드디어 나타났네, 이 변태남! 최 실장, 당신 뭐야? 도대체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내 모든 내막이 밝혀집니다. 남의 집에 이런 이상한 시설들이나 만들어 놓질 않나? 어머니를, 가족들을, 목적이 뭐야? 우리 가족들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자, 두들겨 패서라도 알아낼 생각이래요. 그런 나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 실장은 조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한테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이야. 하긴, 그게 사실이라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봐. 그래, 많이 혼란스럽겠지. 궁금한 것도 많을 테고. 난 비효율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너는 살인마야. 제가 살인마래요. 띠용. 주인공이 뭐? 살인마래요. 너는 너희 가족들을 모두 죽인 훌륭한 살인마 녀석이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마. 살인마는 너야. 어머니를 죽인 살인마. 어디서 그런 뻔한 거짓말을.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났다. 쟤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진실을 듣길 원한 게 아니었던가?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 시끄러워!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을 전부 죽였다면, 그럼 여기 있는 유나는 뭐야? 지금까지 나랑 같이 다닌 유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유나? 아, 너의 여동생 말이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쯤 영안실에 싸늘하게 누워있겠지. 띠용. 유나 이미 죽은 애죠? 네, 이 가족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네,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는, 네, 전부 다. 무슨 소리? 유나는 바로 여기 있는. 어? 어? 유나야. 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어? 유나는 어느새 방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신기루가 사라진 듯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말이 없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유나야! 유나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있었는데? 다 얘가 그냥 상상하는 거였어요. 최 실장. 뽕 맞고 상상하는 거였습니다. 너지? 이제 나올 거예요. 네가 유나를 숨겼지? 돌려줘. 우리 가족들을 돌려달란 말이야! 아까 전에 이니그마 수기 보면은 실험체 001에게 LSD를 투여해가지고 환각상태로 만들고 실험을 시작했다고 했죠? 더는 참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손에 세지를 감아주고 언제라도 최 실장을 때려칠 준비를 했다. 지금의 나라면 살인도 서슴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녀석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을 만큼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싶다. 이런 어둠은 감정을 갖게 되다니 나조차도 몰랐던 내면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다. 어쩐지 상태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런 거였나? 비서가 누구예요? 비서? 비서가 있었어? 아, 집사? 혹시 집사도 보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된 건지. 환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네가 어떻게? 윤나 말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오호,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녀석이야. 실험체 001번. 넌 정말
이니그마 프로젝트의 적격이군. LSD의 약발이 정말 잘 받는 것 같아. 약을 주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환각을 만들어내다니. 이것 참 걸작인데? 이니그마. 예, 마약을 갖다가 계속 투여해가지고, 예, 주인공한테 마약을 갖다가 계속 투여해가지고, 네, 예, 정신을 조종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네 목적이냐? 이니그마 프로젝트가 뭐지? 왜 하필 나야? 빨리 말하지 않으면. 한 번에 질문이 너무 많군, 학생. 의욕적인 건 좋지만, 선생님은 피곤해요. 좋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동강을 시청하도록 하지. 최 실장은 쿠키 단지를 손에 넣은 아이처럼. 뭐 쿠키 단지? 쿠키 맛있는데 쿠키 단지를 통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리모컨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저건 나? 여러 개로 분할된 어지러운 화면은 순식간에 하나로 통일되어 거대한 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난 영상을 찍은 기억은 없다. 그리고 어쩐지 나라고 하기엔 전체적으로 이질적인 느낌이 풍겼다. 어떻게 이니그마 프로젝트를 알았지? 원하는 게 뭐야? 학술서를 읽었다. 나는 원하는 책은 거의 다 손에 넣을 수 있거든. 내가 바라는 건 나를 죽여줬으면 해. 정확히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 자신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 쪽의 인격을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녀석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거든. 이 육체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가져야겠어. 이 녀석의 정신은 너무 여려. 아마 녀석이 깨어나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죽이려 할 게 분명해. 농담하지 마. 난 아직 그런 식으로 사라지고 싶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였죠? 녀석이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녀석의 인격을 완전히 제거해줬으면 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만약 당신의 프로젝트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면 내가 상속받은 아버지의 유산 중 절반을 보상으로 지불하겠어. 최 실장, 당신도 그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대외적인 평판의 상승은 물론 당신을 찾는 기관도 많아지겠지. 그게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 실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도 좋아. 녀석을 죽이고 이 육체를 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하지. 이 육체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영화 리얼 아니냐고요? 자신이 죽여달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대요. 뭐야 이게? 이걸 보니 기분이 어때? 신기하지 않나? 또 다른 자신이라니.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뭐랄까 흔하게 볼 수 없는 걸작이지. 하지만 저건 진짜야.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왔어. 정확히 말하자면 또 하나의 인격이 부탁한 거지만. 또 하나의 인격? 그래. 네 안에는 두 개의 인격이 살고 있어. 그렇군.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겨난 인격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 한쪽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책이나 읽는 소심하고 순수한 인격. 다른 한쪽은 가족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의 인격. 이런 걸 다중인격이라고 하지. 내가 다중이?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현상이니. 첫 엔딩 이후 그거라는 거냐? 아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노멀 엔딩 두 개 본 거는 그냥 얘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내 환각 상태 일으켜 가지고 그냥 상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막 지 혼자 막 이러고 내 약 받아 가지고 지금 네 계속 하면서 인격 없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인격을 갖다 지금 주인공 인격을 갖다 없애 버리려고 내가 다중이 그러죠? 이 인격 중에 두 개의 인격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계속 내 약을 먹이고 실험을 계속 지금 하면서 계속 환각 상태를 보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 두 개의 노멀 엔딩이 다 그냥 환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1년 전 얘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환각이었던 거예요. 폐쇄된 저택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일가족. 어머님도 더빙할 때마다 다중이로 보인다고요? 유일한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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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어떻게 알았지? 그가 법정에 섰을 때 막내 아들이래요? 정신적인 문제를 친구? 앓고 있다는 점과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처벌은 유예가 됐고 그는 나에게 맡겨졌다. 신기하게도 먼저 나의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던 건 그였어.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본 그대로다. 그렇대요? 나의 연구를 돕는 대가로 자기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바쳤지. 이니그마 프로젝트는 사람의 인격을 조작하고 재창조하는 궁극의 기술이야. 자, 그렇다고 하네요. 인격을 갖다 조작하고 재창조하는 게 이니그마의 목적입니다. 나는 너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너의 인격을 파괴하고 나와 계약을 맺은 쪽의 인격에게 육체의 통제권을 주려고 했다. 솔직히 조금은 놀랐어.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아 조바심이 생길 정도였으니까 실험의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너는 무의식 중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더군. 매번 다른 이유와 살인마라는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 자신을 방어하는 노력은 가히 흥미있었어. 자, 이 내용들이 지금 네, 엔딩 두 개의 결과물이죠. 네, 저렇게 살인마를 만들고 살인마라는 가상인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 방어를 했던 게 이제 그 두 가지 그거였었죠. 그 두 번, 첫 번째 엔딩 봤을 때도 민혁이가 다 죽였잖아요. 또 다른 민혁이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했잖아요. 나는 순수한데 나의 다른 인격이 얘들을 다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계속 하고 있었죠. 덕분에 실험 기간이 좀 지연되기도 했지. 집사는 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도 이젠 끝이야. 몇 번의 집사는 아까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아까 이 친구가 산산조각 날 때 야, 이 할아버지는 뭐야? 나의 프로젝트는 성공하겠지. 뭐냐? 데이터에 없는 인물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뭘까요? 네. 집사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는 뭘까? 실험체 공공에 너는 내 프로젝트를 입증할 소중한 실험 재료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묻지 않겠다. 대신 네가 약속한 대로 얌전히 실험에 응해주지 않겠노? 실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 실장이 차례차례 뱉어낸 말에 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시도 때도 없이 덮쳐오는 두통 그리고 한가.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투영. 아, 그리고 사진 사진 얻었을 때도 막 가족들 막 우와 하고 비명 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흑백 화면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혁이가 가족들 때려 죽이는 순간. 네, 그거였죠. 가족들 죽이는 순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마치 기록된 영화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금 최 실장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받아칠 만큼 확신이 없다.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이상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래요. 나 혼란에 빠졌다. 물론 무엇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지? 지켜야 가족이 있기는 했던 걸까? 내가 이중인격. 가족을 죽인 살인마? 나 자신을 속인 게 된다. 살인마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고민할 수 있을 때 실컷 고민하라고. 자, 하지만 네, 여러분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나온 가족들 아까 봤잖아요. 그 메일을 보라고 이제 신문 기사에서 팩트는 그겁니다. 팩트는 일가족이 몰살됐고 예, 주인공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이제 검증하는 도중에 얘가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다. 라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유예가 되고 이 친구 최 실장한테 맡겨진 거래요. 팩트는 그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막 이니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다른 민혁이가 나와가지고 뭐 했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얘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예. 설득을 하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랬던 건지 아직 몰라요. 한 계단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나는 미친 게 틀림없어. 나는 가족들을 죽인 살인마야. 예, 얘가 살인을 저지른 건지 안 저지른 건지 아직 몰라요. 예. 얘가 온 가족을 죽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제3자에 의해서 죽은 건지 일가족들이 몰살된 건지 아직 몰라요. 그거는 그냥 얘는 생존자예요. 생존자. 왠지 얌전해진 것 같은데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인 모양이군. 불쌍한 녀석. 하지만
곧 내 녀석은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봐, 몇 명 들여보내. 실험체 001을 실험 병동으로 옮겨두도록. 이 온갖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나왔다! 네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다! 최 실장! 너구리 같은 노 있네. 아깐 잘도 드디어 나왔어요. 또 나타났군. 집사님, 이 미친 노인네가 멀쩡한 문을 폭파시키다니. 그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단 말이다. 디옹, 도련님 무사하십니까? 어이, 무시하지 마. 도련님, 도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얘는 환상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로 구하려고 보냅니다. 집사님, 어서 이곳에서 나가시죠. 전 왜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면 양갱이라도. 전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아니, 도련님, 도련님의 상태가 이상하군. 실험체 001은 진실을 알게 됐을 뿐이야. 이제 그는 순순히 이니그마 프로젝트의 표본이 되어주겠지. 살인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최실장, 이놈, 도련님께 깨먹지 못한 짓을. 양갱공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 끝까지 도련님을 포기하지 않을 겝니다. 죄송하지만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습니다. 그만둬. 그래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두란 말이야. 더 이상 실험을 지연시키는 건 내 완벽주의에 어긋난다고. 이봐, 밖에 누구 없어? 밖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제거했다. 전부 죽여버렸대요. 굳이 우릴 막으려 한다면 같은 꼴로 만들어주마. 노망난 노인네가 어디서 이상한 기술만 배워가지고. 자, 가시죠, 도련님. 썩은 오징어같이 늘어진 내 몸을 집사님은 억지로 끌고 나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집사님에게 몸을 맡기는 게 전부였다. 근거리 공격 A키, 원거리 공격 W키. 잠깐만! 왜 튕기는 거야? 아, 여기서 원거리 공격하면 안 되나 보다. 아, 여기서 원거리 공격하니까 튕겼어. 저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아씨, 실수했네. 아, 여기서 튕겼었지, 생각해보니까. 아, 세이브하고 할 거야. 아씨, 실수했네. 네. 원거리 공격도 할 수 있어요. 뭐야, 나 세이브 안 해놨어? 이거지. 오케이. 아, 세이브를 안 해놨을 리가 없지. 네. 세이브를 안 해놨을 리가 없어. 저 화면. 자, 여기 쭉 다시 넘겨줍시다. 예. 네. 깜짝 놀랐네요. 예, 네, 유나 다시 살아났죠? 거짓말. 살인마야. 여기 있었는데? 유나 여기 있었는데? 유나야? 유나 사라졌죠? LSD가 마약의 일종이죠? 여러분들, 맞나? 한각제. 쭉쭉쭉쭉쭉쭉쭉쭉 넘겨주고. 그건 내가 고민하시한 네, 30초 안에 다시 갑니다. 엄청 빠르게 누르고 있어야지. 웬 불쌍한 녀석. 이봐. 자, 벌써 집사 등장. 다시. 도련님. 자. 오케이. 여기서 일단 저장. 이렇게 날릴 수 있죠? 여기서 탈출하면 엔딩이에요. 자, 이렇게 적도 잡아주면서. 오우씨, 이렇게 많아. 오케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처리해주고. 어, 야, 이거 좀 많은데? 아, 죽을 뻔했네. 자, 빨간 약 좀 먹어주고요. 빨간 약 계속 좀 먹어줍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다. 정체가 사람인 건 맞는 건가? 자, 이제 엔딩이다. 여기서 이제 진짜 엔딩이에요. 도련님. 이제 더 없어요. 제가 조종하는 거. 여기서 잠시 한숨 돌리고 가지요. 역시 젊을 때만큼은 실력이 안 나오는군요. 이제 집사의 정체에 대해서도 다 나올 거예요. 경보가 울린 덕분에 녀석들은 아마 혼비백산에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아마도 저택 안에 있는 모든 최실장의 졸개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겠죠. 이제 저 문만 나서면 만사형통이랍니다. 도련님, 기운을 좀 차리시지요. 집사님, 유나는 어딨죠? 유나는 어딨죠? 자, 물어보죠. 아까 집사하고 유나하고 주인공하고 민혁이하고 같이 다녔죠, 셋이서? 근데 유나는 어딨죠? 물어보니까. 민혁이나 사문혁, 민우형, 채은 누나, 그리고 어머니, 전부 어디로 사라진 거죠? 그건... 설마... 저와 함께 있던 유나, 집사님한테도 안 보였던 거예요? 저는 도련님이 스트레스가 커지는 바람에 혼잣말이 조금 늘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집사하고 유나하고 민혁이하고 같이 다닐 때 집사는 유나의 말에 대해서 하나도 대꾸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양갱 던져서 죽이는 거 아니었고 나이프 던져서 잡은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전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가족들을, 아버지는 도대체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이런 괴물 같은 날 살리기 위해? 도련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용병이라는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주인 어르신이 어쩌다 저 같은 미천한 것과 인연이 닿아서 오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셨고, 제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도련님, 만약에 도련님이 가족들을 해치려고 했다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주인님의 명에 따라 전력을 다해서 도련님을 저지했을 것입니다. 자, 얘는 주인공이 살인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뭐냐, 최 실장은 네가 살인범이야, 그리고 또 다른 인격이 있고 걔가 나를 갖다가, 내 인격을 갖다, 순수했던 인격을 갖다 죽여달라고,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얘가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버티지 못해서 자살할 것 같으니까 이 인격을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집사 주장에 의하면은 당신 절대 살인마가 아니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기절시킨 거지 죽인 게 아니죠, 그거는. 하지만 이건 뭔가 다른 경우랍니다. 가족분들은 제가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고 순식간에, 아니, 지금은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 맞아요. 제가 사태를 파악하고 저택에 겨우 들어와 처음 발견한 것은 죽은 가족들 가운데 피칠갑이 돼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도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련님, 당신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게 살아있어도 되는 건지. 도련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한때 제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만 제가 배웠던 것은 오로지 그런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고요. 아까 영상은 최 실장이 조작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최 실장이 그냥 조작한 걸 수도 있어. 네, 진실은 어떤 건지 몰라요. 얘가 진짜 착한 애였을 수도 있고, 얘가 진짜 나쁜 애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중이라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네, 아직은 당신은 모르겠어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섬세할 뿐이지 살인을 할 만큼 얘는 지금 아니라고 바보는 얘기하는 아닙니다. 거죠? 전문가인 제가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억지 부릴 생각이랑 마십시오. 가족들 누가 죽인 건지 몰라요 아직. 네 아직 안 나. 그러니까 아직 안 민혁 도련님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님의 바람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아버지, 녀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가 여기서 막고 있을 테니 어서 도망치도록 하세요. 1층은 제가 메달을 구해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길. 네, 알았어요. 자, 가죠, 민영이. 안 돼! 집사님! 역시 젊었을 때만큼은 못하겠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이. 그래도 민혁이가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곧 만나러 가겠네, 민구. 나의 오랜 벗이여. 추워버렸어. 집사님 주워. 여기서 이 게임에서 집사가 제일 불쌍해. 솔직히 말해서 집사가 제일 불쌍해요. 아무도 없는 중앙 홀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이것이 현실일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셔터가 모두 열린 창문에서 떨어지는 달빛은 어둠에 익숙해져버린 내 눈을 후벼낼 것 같이 강렬한 밝기로 홀 안을 밝히고 있다. 집사님이 말했던 대로 1층의 모든 잠긴문은 열려있었다. 이제 현관문만 열면 이 저주받은 저택을 벗어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저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가? 지옥 같았던 과거를 지워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저 문을 나간다고 해도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살아갈 이유 같은 건 이젠 더 이상 나는 살인마야.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 주인님의 바람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는 날 버렸어야 했어. 그래도 난 그런 말을 내까리면서도 나는 나의 발은 무겁게 한 발 한 발 현관으로 향하고 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도망쳐도 넌 평생 일들을 짊어지게 될 거야. 안 돼. 너희 귓가에 항상 우리가 속삭여줄게. 저주의 노래 듣고 싶지 않아. 나 저 평생 숨어 다니라고. 책임이 없다고 핑계나 대면서. 그만. 뻔한 자식. 넌 아무 쓸모도 없는 멍청이. 그만해. 우릴 두고 떠나는 거야? 너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우릴 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이 문을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현실과 한각이 뒤범벅된 이 공간에서 살아야 할 변명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어둠 속을 떠돌아 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곳을 떠날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가족들을 죽인 살인마라면 그 죄값을 치르겠어. 문은 삐그덕 소리를 내며 천천히 미끄러져 갔다. 얘도 지금 자기가 살인마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자기가 진짜 죽였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몰라요. 모두 안녕. 나는 앞으로 문 앞으로 한 발 내딛었다. 푹! 아직 안 끝났죠? 아! 베인이 나타났다. 누가 맘대로 나가도 된다고 했지?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완벽주의자라서 한번 맺은 계약은 반드시 지키는 편이지. 그러니까 넌 반드시 사라져야 돼. 이니그마 프로젝트는 성공해야 한다고. 망할 영감탱이도 처리했겠다. 이제 실험을 방해할 녀석은 없겠지. 이 이상 애먹게 하지마. 팔다리를 불구로 만들기는 싫으니까. 얘들아, 녀석을 데려와.
이건 또 뭐야? 띠용. 뭐긴 뭐야? 컬캅스지. 모두 꼼짝 마. 모두 꼼짝 마! 잡았다, 이놈들. 이곳에서 불법적인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고 왔다. 지인이라는 게 집사죠? 보안이 번지수가 틀리지는 않은 모양이군. 너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지인의 제보라고? 설마 집사놈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이봐, 저 친구 상태가 위급한 것 같으니 빨리 구급차 불러서 이송해. 나머진 전부 구속해서 느긋하게 데이트 시간을 갖도록 하지.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아? 스네이크? 버스라도 몇 대 불러야겠구만. 본부 나오라, 본부. 안 돼, 이럴 순 없어.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성공이 코앞이란 말이야. 실험체 001, 넌 내 거야. 돌아와! 실장의 광기어린 절규가 귓가에 맴도는 거에 마지막으로 나의 의식은 코드가 뽑힌 텔레비전처럼 단절됐다. 완벽한 어둠이 나를 감싸고 나는 천천히 가라앉는다.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았던 저택 안에서의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모든 일은 마치 물 위에 파문이 흩어지듯 잔잔히 퍼져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사라져간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나의 혐의를 풀어줬고 가족들의 사망 원인은 재산 분배의 갈등에 의한 동시다발적 살인 행위라고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무죄라는 얘기죠? 정전이라는 우연한 계기로 인한 심리적 충동이 폭발해 서로 간의 살인 행위를 부추겼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지만 이 잔혹한 참상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해도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 가족 외에 아무도 모른다. 도중에 끊긴 필름처럼 불완전한 기억을 갖고 있는 내가 유일한 생존자인데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을 받았던 내가 설령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진 않겠지. 나중에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니그마 프로젝트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는 체포되고 최 실장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니그마 프로젝트가 세간에 알려진 일은 없었다. 집사님은 연구실 한켠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치료를 가장한 실험에서 나를 구해내기 위해 저택에 몰래 잠입했던 집사님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 구하러 오셨던 거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장렬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유산은 모두 나에게 상속됐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간직하고 있던 금색 장신구 안에 들어있었던 걸 발견했다.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저택은 현장 보전을 위해 폐쇄된 상태지만 어차피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두 번 다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존재해서는 안 될 곳이기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처분하려 한다. 하지만 그 암울했던 기억들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고 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순탄한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평안한 것과 무관한 건 아닐까? 이 생을 사랑한다는 건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무리다. 사람은 싫든 좋든 마음속에 잔인함의 나이프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입으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사투를 피할 수 없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의 파멸은 그 사실을 내 안에 누더기처럼 기워놓았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는다. 상처 입는 것에 두려워 다시 방구석으로 숨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니그마 프로젝트는 성공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결국 인격이 지워졌고 자기는 무죄로 풀려났고 살인자라는 얘기죠. 자기는 살인자가 맞고 인격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했던 거예요. 이렇게 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 판결 받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한 겁니다. 집사만 개죽음 당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 연기한 거죠, 당연히 무죄 받으려고. 정신병자인 것처럼 한 거였어요. 원래 그냥 나쁜 건데 착한 척 한 거예요.
결국 원래 주인공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왜 멈췄어 잠깐만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렸네 왜 이래 엔딩 이상하게 나오는데? 네. 다주인 곁도 조작이었죠, 결국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연기였는지 진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실험부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 박사한테 돈 안 줘도 되잖아. 그니까요. 그거 다 계획하고 있던 거지. 이거 깨고 난 다음에 진짜 저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이 정도로 갓 깨면 진짜 오랜만이다 하고 여운에 너무 남아가지고 민혁이가 네 여운에 너무 남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깨고 나서 그냥 민혁이가 쓰레기였어요. 그냥 주인공이 네 사이코패스의 정신병자의 쓰레기였습니다. 알라그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잠을 잊게 만드는 각계 민정. 유나 일러스트 없냐고요? 유나 일러스트. 유나 일러스트는 여긴 따로 없네요. 이거 아마 블로그 AV 비디오 랩 여기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블로그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른 RPG 게임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네, 뭐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만들고 난 다음 작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루트 내용은 실제로 가족들한테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네요 AV 사이트에 있다고요 네 AV 사이트에 있어요 AV 미디어 랩이라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소름 돋아. 볼 때마다 소름 돋아요. 네. 민혁이 마지막에 이니그마 프로젝트는 성공했으니까. 이러면서, 네, 피식 웃는 게 너무, 네, 소름 돋았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엔딩이 이상하게 나왔네. 하고 무죄로 풀려난 거죠 그냥 이니그마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자기는 인격 지웠고 그러니까 그냥 네 자기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유산도 안 건네줬고 유산도 자기가 혼자서 다 독차지했고 가족들 다 죽였고 무죄 판결 받고 네 인격도 지우고 완벽한 성공인 거죠 완벽한 성공 사이코패스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 여튼 이니그마 닫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이런 게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게임들 이런 약간 소름 돋는 내용 네. 공포 게임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여운은 남아야지 이 정도 여운은 남아야지 와 내가 진짜 게임을 했구나 내가 한 게임 했구나 그냥 카카카카 파파파판 한 게임 했구나 와 한 판 했구나 와 야. 어, 알 수 있죠. 사이렌 말고요, 사이렌 말고. 사이렌은 진짜, 그냥, 네. 토 나왔어요. 그거는 스토리를 몰입할 수가 없어. 너무 난이도 때문에 스토리를 몰입할 수가 없어요. 에밀리아노 여자가 이런 엔딩이 에밀리아 노자 했었어요. 했었는데 한 네 번째인가까지 갔다가 말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프레즈의 피자 가게도 1, 2 다 깼고 3부터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3부터는 안 해봤는데 어우 프레즈의 피자 가게는 제가 VR 끼고 했단 말이에요. VR 끼고 해봤는데 진짜 토 나옵니다. 진짜 갑자기 그냥
와 하고 있다가 저 팍 소리 나고 그냥 놀라가지고 죽어버려요 진짜로. 심장마비 걸립니다. 심장마비. 에밀리아 노예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추리 공포 스릴러 좋아하지. 약간 네 스토리가 좀 괜찮은 게임들 막 유노라든지 막 이렇게 심오하고 뭔가 네 다 깼을 때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게임들. 옛날에 진구지사부로가 그런 게임이었는데 진구지사부로 요즘에 그냥 그랬어요. 진구지사부로 옛날 거 이제 옛날 플스 버전 거 막 그런 게 좀 재밌었는데. 니어 오토마타 다시 해야겠네 그럼. 아 그래요? 니어 오토마타가 여운이 남는 게임이야. 유노도 진짜 재밌겠었는데. 유노도 진짜 재밌었어요. 해보고 나서 오야 이런 게임 있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 게임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막 튜토리얼 같은 게 있어요. 카르마 좀 해달라고요. 카르마 무슨 게임이지? 아 민혁이가 집사 쑤신 건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지. 야 민혁이 구하려다가 개죽음 당한 거죠 그냥. 민혁이 구하려다가 개죽음 당한 거예요. 집사가 제일 불쌍하네요. 불쌍한 롤플레잉 카르마. 네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롤플레잉 카르마. 정말 재밌었다. 나 이런 여운에 남는 게임 정말 좋아해. 이런 반전 있고 여운에 남는 네, 게임. 암네시아도 했었어요. 암네시아도 했었습니다. 암네시아도 했었어요. 암네시아 했을 때가 제가 빨추 18,000개 받았을 때인가 그때였을걸요? 옛날에 악티러스 한번 했을 때랑 암네시아 했을 때 그때쯤에 빨추러 갔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매크로 돌려가지고 하루 만에 18,000개를 받은 적 신고를 18,000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1일 최다가 18,000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64,000번인가 받았어요 신고를. 1년 동안 64,000건 좀 넘게 받았더라고요 신고를.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재밌는 친구예요. 네. 허허 재밌는 시네요. 네, 이상한 놈이 네, 신고를 엄청 때려가지고 제가 그 뭐냐 송년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 신고 왜 안 잡냐고 이거 제 닉네임 누군지 말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말해줄 수 없대요 치사하게. 야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정성이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닉네임 누군지? 근데 닉네임 말해줄 수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빨추 얼마나 올라가는지 막 네 제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보여드렸었죠. 알바가 신고했네. 알바가 신고한 거라고? 그때 상황인지라 이제 좀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 제가 그러니까 어제죠 지금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12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시간 한 거야? 12시간 16시간을 지금 방송을 했어요 안 쉬고 16시간을 방송을 했습니다 16시간을 자 네 오늘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 쟁일 방송한 것 같거든요 벌써 4시가 넘었네 진짜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오늘 끝까지 이렇게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은 그래 우리 네 그 뭐냐 항상 해달라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무협 게임 소강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강호를 한번 해볼까? 네 일단은 한번 해가지고 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재밌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풍운하고 비슷해요. 풍운 여러분들 풍운 제가 하는 거 보셨죠? 풍운 1하고 2하고 하는 거 풍운 2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풍운 2하고 그래픽이 똑같아요. 풍운 2하고 그래픽이 똑같습니다. 네 복용운의 젖꼭지 막 네, 핥으면서 막 이랬던 그 보스 나오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보경훈 나오고 누구였지?
하면서 아 무공 써대고 막 그거 비슷합니다. 동방불패 나왔냐고요? 모르겠어요. 소강호라는데 소 제가 중국 무협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잘 몰라요. 네, 의천도룡기 외전했을 때 막 그 뭐라고 하더라? 네, 좌호박이랑 막 야구권, 태극권 뭐 네.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아 그리고 또 뭐 있더라? 독고구건 막 이런 거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영호충, 영호충 장무기. 예, 동방불패 막 이런 친구들 이름밖에 잘 몰라요. 네. 송강호예요, 송강호? 아, 그래요? 주인공 이름이 송강호야? 오. 그렇구만. 열의 신장. 네. 솔직히 말해서 뭐냐? 의천도룡기 외전도 다시 해 보고 싶긴 해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그것도. 네, 영춘권. 네,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막 스토리나 이런 건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이름 정도만 네 무공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어요. 여튼 네 그렇습니다. 야호권이 최고죠. 야호권이 야호권에 좌우박까지 배워가지고 그냥 빡빡 때리면 그냥 네, 다 터져버리죠. 아무리 여자랑 야호권 하는 게 주특기라고요? 예? 아, 진짜요? 중국 드라마 방송에서 나온다고요? 아무튼, 네.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뭐 다른 거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게임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어차피, 네, 할 게임들은 많이 있어요. 할 게임들은 많이 있는데 어떤 게임을 할까, 네, 고민을 하면서, 네, 네, 7시 반 정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7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 7시 반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다면 이제 네 봅시다. 아무 내가 준 게임 보기나 했냐고요?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 어떤 게임이지? 어떤 게임이죠? 어떤 게임? 받아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루나 내가 받아놨나? 아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게임이지? 이거 RPG 게임 RPG 직구룹 게임이에요 이거? 루나? 어? 실행이 안 되는데? 네 실행이 안되네. 뭐지? 오류나는데? 여튼 네 여러분들 모두 오류가 나요. 오류가 네 이제 아침이 올 시간이니 어둠의 종족의 와모는 물러날 시간. 네 여러분들 네 봅시다. 카트바 트바 유바.